네, 이번 시간은 트라이어드로 1, 2, 3번 줄, 메이저, 그리고 마이너, 그 다음 디미니시까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.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이저 세 가지 모양을, 위치를 외워 주셔야 되죠. 자, 그럼 내가 이걸 딱 눌렀을 때 1도, 3도, 5도니까 3도 마이너 해줘야 이제 뭐가 되죠? 조건이 C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3도 플랫, 그 다음 여기서 메이저에서 마이너, 또 여기서 메이저에서 마이너. 이제 마이너를 외운 상태에서 이제 디미니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디미니시의 조건은 3도도 플랫이고 5도도 플랫이에요. 그럼 만약에 C 메이저에서는 3도 플랫, 5도 플랫.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떨어집니다. 둘, 셋. 그래서 아래 지판으로 보게 되면 이 모양이 지금 제가 잡은 첫 번째 디미니시드 코드예요. 디미니시 드라이어드. 자, 그 다음에 이 자리 메이저였죠. 여기서 이제 마이너 바뀌었고 1도, 5도, 3도였으니까 5도 플랫 이런 느낌인 거죠. 마치 D7 코드의 모양과 동일하죠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더 해주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메이저 마이너 5도 트라이어드 떨궈서 네, 디미니시. 네, 제가 좀 어쿠스틱이라 어려운데 위치가 이렇게. 그럼 세 가지를 잡아보면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디미니시를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? 12기로 연습을 하는 거죠. 아. 뭐 이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선 디미니시 쓰기가 어렵겠죠? 요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면 바깥을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건데 컷어웨이가 돼 있다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쓰기가 좀 수월하겠죠? 이런 식으로 이제 디미니시 모양까지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디미니시도 알아봤습니다.